제가 어제 GDP에서 1인 미디어 대전을 갔다 왔는데요. 많이 오실 것 같기는 했는데 그렇게 일찍 오실 줄도 또 몰라가지고 그런가? 그러고 보니까 에드모님이 8명 올 거라고 예상했다던데 본인편. 그건 진짜 나 그 정도는 아니야. 여자가 20명을 예상했다고요? 아직도 본인이 겨우 30명 올 줄 안 탁구인 줄 아시나요? 아니... 2시부터 대 사인회가 열렸었거든요. 공지 받은 내용으로는 1시부터 줄 서기를 할 거니까 내부 수용 인원은 499명이다. 그 499명 안에는 들어야 된다. 그 499명 안에 안 들면 줄도 못 서는 거거든요. 그래가지고 땅이 이제 그 전에 오셔가지고 줄을 서시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일 빠른 분이 아마 9시랬나? 뭐 6시? 6시? 왜? 그렇게. 왜 그렇게까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줄을 이렇게 서신 거예요. 그 줄이 이미 11시쯤에 한 200명이 정도가 선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 줄을 해산시켰다가 1시에 세우면은 그 많은 인원이 또 그 내부에 계속 있잖아요. 인명사고가 날 수 있고 조금 약간 과열될 수 있으니까 줄 선 거를 이제 그대로 그냥 하신 거야. DDP 측에서는 나도 그때 약간 멘붕이 와가지고요. 이미 인원이 다 찼고 더 이상은 수용할 수도 없다. 그래가지고 이제 공지를 올리고 한데 아 너무 죄송했죠. 진짜 그 전부터 1시에 줄을 설 거다 라고 말했는데 현장 상황이 완전 달랐던 거잖아. 와서 헛걸음한 사람도 있었거든요. 근처에 사는 사람도 좀 늦게 출발해도 되잖아. 출발도 못하고 했던 사람도 있고 아 이렇게 된 거예요. 너무 죄송하니까 많이 우울했는데 팬사인회 오신 분들이라도 잘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하,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했죠. 감사하고 죄송해요. 도착해가지고 트원 대기실 거기 들어가니까 트원 직원분들이 아 짱이님 팬분들 너무 많이 오셨네요 막 이래. 그래가지고 에 이랬어. 들어오면서도 막 사람들 이렇게 많이 있으면 저거 내 줄은 아니겠지? 설마 저거 내 줄은 아니겠지? 다 내 줄이야 이랬다가 아니면 민망하잖아.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 거였어. 드로잉쇼 가서도 진짜 내가 바보 같은 게 부스 있으면 그 앞에 사람들이 막 있었거든요? 이거는 이제 내 팬이잖아. 그 위치에 있으면 내 팬이 맞잖아. 근데도 진짜 앞에 가서까지도 내 팬 아니겠지? 이렇게 생각을 계속 하는 거야.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이제 눈을 너무 많이 마주치거나 막 이렇게 쳐다본 애들 있어. 그래 니 맞다고 이렇게 좀 이렇게 눈빛으로 그런 분들 이제 보고 나인가? 막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. 그래가지고 촬영을 갔는데 너무 떨린 거예요. 진짜 지스타 때는 이렇게 떨리진 않았거든? 오히려 형식이 생기니까 떨리는 거야. 지스타 때는 막 형식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서가지고 동네 친구 만난다는 느낌으로다가 약간 만났었거든? 근데 어떻게 생겨나 부스가 있고 커다란 모니터에 내 막 유튜브 나오고 있고 새로 연수막 같은 거 설치돼 있고 거기서 팀장님이 막 사회 봐주고 막 이래. 아 그러니까 너무 떨리는 거야. 그래가지고 처음에 내가 뭔 말 하는지도 모르겠어. 앞에 대본이 있었는데 뭐 대충 이런 멘트 쳐주시면 됩니다 하고 막 이렇게 적혀있었다? 근데 그게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는 거야. 그래가지고 못 보고 그냥 말했어. 사람들 와가지고 뭐 그려줬어. 3분 안에 그려야 돼가지고 그랬는데 그 그림 보면 알겠지만 되게 손이 덜덜덜덜 몰라 손이 자꾸 떨리더라고요. 헤드가 매끄럽기도 했어. 제가 쓰는 태블릿은 지문 방지 붙어 있거든. 그래가지고 좀 덜 떨려. 근데 매끄러워서 더 손이 덜덜 떨리긴 했는데 아 왜냐하면 제가 그날 태블릿도 제가 쓰던 거 들고 가기로 했고 화장품도 들고 가기로 했는데 다 놔두고 온 거야. 진짜 깜빡했어요. 매니저님이 딱 물어보더라고. 카톡으로 우성이님 애장품이랑 그 패드 챙겼죠? 이러니까 그 단톡방이었거든요. 좋댔다 이럴 순 없으니까 야단났다고 했나? 나름대로 필터를 안 가져왔는데요? 진짜 잉차차였어. 잉차차. 그래가지고 드로잉쇼 하는데 거기서 마이크 들고 팀장님이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데 우성이님이 애장품을 가져왔습니다! 네! 집에 있답니다! 이러니까 뭐야 저 새끼 막 약간 너무 싸한 거야. 분위기 급속 냉각된 거야. 그래서 이제 걔 당황해서 아 근데 택배로 보내주면 되니까요 막 이러면서 그랬었어요. 너무 애장해서 안 가졌다고? 그런 거죠. 당연함. 애장품이니까. 좀 괜찮다 사인. 아 근데 나도 루다처럼 야방을 켜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삼각대도 안 가져가고 너무 바쁜 거야. 사인회 시작하기 전 저한테 얘기해주고 200명 정도가 왔는데 150분 안에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딱 한 거야. 그걸 진짜 딱 듣자마자 이건 진짜 1초도 허투루 쓰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진짜 딱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사실은 야방도 소라게한테 말해서 채팅 풀어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야방을 막 세팅하고 막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몰라 그냥 키고 여기
여기 놔뒀어. 그냥 접어가지고 이렇게 올려놨다? 근데 이게 요만큼 접으면 이제 새로 모드가 되거든. 그래서 약간 이상했어요, 화면이. 그래가지고 막 그러고 이렇게 사인을 했죠. 근데 제가 사람들이 오면 당연히 난 잘해드리고 싶으니까 얘기하다가 보면 좀 시간이 지난단 말이야. 솔직히 전 사인도 해주고 싶고 사진도 찍고 뭐 다 하고 싶죠. 근데 이제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해, 심지어. 초반엔 좀 천천히 하고 있어. 갑자기 팀장님 와서 무릎 꿇으면서 죽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죄송한데 이 속도로 하면 다른 분들 사인을 못 받으십니다. 이렇게 협박을 딱 하는 거야. 지스타 때는 이 속도로 하면 8시쯤에 끝날 것 같아. 지금 줄 선 거 보니까 이러면 그냥 뭐 8시까지 하면 되지. 약간 이런 생각으로 그냥 아 정말요? 빨리 할게요. 이러고 그냥 그대로 했단 말이야. 아 어쩌... 당황하는 척만 하고 이랬었는데 거기는 이대로 못하면 이제 못 받는 사람이 생긴다. 이렇게 약간 생각이 드니까 그 좀 빨리 했죠.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 또 이제 속도가 느려져. 또 다시 이제 팀장님 또 와. 와가지고 부장님 속도가 다시 좀 느려졌습니다. 이렇게 말을 해주셔. 이러면 아 오케이 이러고 이제 야 진짜 감사했던 게 본인도 분명 많이 기다렸을 테고 하고 싶은 거 많을 텐데 다른 분들 위해서 되게 막 빨리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도 있었거든. 뭐 난 지스타 때 봤으니까 이제 빨리 하고 갈게 막 이런 애들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되게 감동이었어요. 따봉 인친이들아 고마워. 그 온 애들이 자꾸 아이돌 왜냐면 아이돌처럼 지스타 때 조금 조짐이 보이긴 했거든요? 곡선이 깔려있긴 했었는데 아 내가 그거를 솔직히 잘 몰라. 나는 내가 여자 아이돌 좋아하긴 했었는데 혼자 좋아했거든. 뭔가 그들의 팬덤 문화는 솔직히 잘 몰라. 내가 아는 팬덤 문화는 일본 아이돌밖에 없거든. 왜냐 일본 아이돌은 일단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뭔 말을 하는지도 몰라. 중간 매개체가 없으면 뭔 말인지 모르는 거야. 답답해 죽겠는 거야. 그래서 네이버 카페니 뭐 가입해서 봐야 된단 말이야. 그래서 그쪽 팬덤 문화는 살짝 알거든? 솔직히 뭐 일본 아이돌들은 무슨 향 뿌렸어요? 내 취향 이런 거 안 하잖아 나. 그래서 뭔지 모르지. 그랬는데 어제 팬 사인회 하는데 진짜 나 죽어봐라 이런 표정으로 자 이거 해볼게 제발 안 하면 안 돼? 그냥 가면 안 돼? 막 이러니까 뭐 내 취향 이래가지고 아 이러고 있으니까 아 하나 더 있어 이래가지고 아 하지 말고 그냥 가라고. 또 뭐였더라? 기억하기도 싫은데 아, 뭐 그런 걸 했어. 아무튼 진짜 많이 흡족해하면서 가더라고. 아 그래 우정이님 방송 다 좋은데 이거 하나만 고쳐주세요. 내 심장 이지라해서 그냥 가라 진짜. 그리고 그 머리띠 같은 거 있죠. 우정나라 우정공주 막 이런 게 너무 신기했어. 그런 거 막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막 이렇게 주는 거야. 근데 나는 나 잘못 아 그 어떤 우순이가 와가지고 키링이랑 막 무슨 이름표 같은 걸 막 줬다. 나는 그 친구 만든 건 줄 알았거든 직접.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? 막 이러니까 이제 약간 언니 요즘에 다 이렇게 해요 막 이렇게 하는 거야. 그때까지도 뭔 말인지 제대로 못 알아들었거든. 이렇게 만들어주는 건데 이제 난 직접 한 줄 알았거든. 왜냐면 직접 한 것처럼 생겼어 되게. 그래가지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애들 계속 오는데 글씨체가 똑같은 거야. 그러면서 이제 깨달았지. 아 주문 제작 한 거구나. 아 인차차. 이제 여러분들 혹시나 저 마스크 쓰면 그 일반 카메라 찍으세요. 이제 핸드폰 좀만 오래돼도 어플로 찍으면 렉이 걸려. 찰칵하고도 바로 찰칵이 안 되고 1초 걸리고 막 이래. 근데 이제 나 때문에 쏟아 깔아서 오면 광고 뜨고 권한 허용도 안 해가지고 권한 허용 눌러야 되는데 막 그러면 되게 당황해. 어 이게 왜 뜨지? 어 이게 뭐지? 막 이러면서 막 엄청 당황하거든. 난 진짜 많이 봤어 그걸. 누르면 돼 하면서 이렇게 누르거든. 근데 얘네들 어 이게 떠버리다니 하면서 이렇게 자기 계산 바뀐 상황들이 자꾸 나오니까 멘붕이 오나 봐. 세 번째는 광고 떠요. 쏘다라는 어플은 그거 되게 당황해. 어 광고잖아 막 이러면서 어 그러면 한번 터치를 해서 X를 눌러서 지워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그냥 당황을 해 애들이. 그리고 딱 깔자마자 딱 하면 메이크업 돼 있고 막 이러거든요. 마스크 위에 막 입술이 오오오 막 이렇게 떠. 그러니까 이제 그거 보고도 오오 막 이렇게 당황한단 말이야. 그럼 이제 그냥 찍찍찍 누르고 아니면 그냥 이제 기본 사진으로 찍죠 이렇게 하고. 근데 우정이 찍는 게 왜 더 잘 나오냐. 님들한테 찍으라 하면 님들은 약간 아래서 찍어. 막 한 이 정도로 찍으면 되는데 약간 이렇게 찍거든 님들은. 그래가지고 약간 오이가 돼 사람이. 오이 한 쌍이 돼요. 그리고 막 손 떨고 이렇게 앵글이 있으면 중간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쯤에 있어. 그럼 오이가 되는 거야. 오이가 그렇구나. 우순이들 특징. 우순이들은 일단 무조건 뭘 줘. 편지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뭔가 뽀짝한 거를 이렇게 가지고 와요. 그리고 정신 나간 소리 하나 해도 될까요? 막 이런 건가? 그거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! 내가 얼마든지요 이러니까 반지 껴주는 거 반지. 나한테 떨리는 손으로 아 진짜 너무 귀여웠어. 아 진짜 귀여웠어요.
사진은 뭐 어차피 꼭 보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그걸 트원에서 절대 떼먹지도 않고 떼먹을 사람도 없고 제가 다 봅니다. 하나하나 다 읽어요. 다 읽고 박제까지 합니다. 여러분 파일이 있는데 거기다가 님들 편지를 다 껴서 봐요. 따봉 인친이들아 고마워. 많은 분들 봐주시고 와주시고 해서 진짜 너무 감사했죠.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. 재밌었어요.